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볼까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 먼저 드려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어제요, 제가 온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정말로 사라졌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혹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는 내용들, 정말로 불확실성 사라진 거 맞는가?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한 범위인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예측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가?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것인가? 경기 부양책은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게 된다면 어떤 식의 충돌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달러 약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연준에서 과연 가만히 있을까? 등등등 제가 하나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내용보다는 사실 불확실성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죠. 역시 기대감들과 상상력들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고요. 현실은 지금 기업들, 중소기업들 줄도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줄도산하는 상황을 막아내지를 못하게 된다면 결국 단계적으로 올라와서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로 이렇게 본다면은 제일 윗단계가 지금 너무 멋져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우리 밑바닥 경제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물 경제와의 괴리감은 날이 갈수록 점점 멀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백신 기대감 실제로 4만 4천 명을 다 조사를 한 게 아니라 94명을 조사해봤더니 94명 중에서 90% 정도의 환자는 4만 4천 명 중에서 코로나가 94명이 발생이 됐는데, 그 94명 중에서 90% 정도는 위약을 맞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10%만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90% 예방률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항체 생성률을 확인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어떤지도 아직은 모르는 단계인데다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밝혀냈듯이 우리나라에 백신을 도입하기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 내년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내년 6월 이후라는 거죠. 그때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승 배팅을 한다? 저는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상승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지수는 그냥 가게 두어라. 그냥 이제 내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 계좌를 잘 돌봐야 할 때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나는 이제 무서우니까 여기서 내려갈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난 좀 더 즐겨볼래 라고 아슬아슬하게 줄을 계속 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끝은 결국 끊어지는 줄이 될 겁니다. 그 끊어질 때 계속 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띠, 안전줄, 안전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지켰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적어도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을 투자하고 계신다면은 그거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최소 영업이익은 좀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실적이 조금 나오는 기업도 위험한 판국에 실적이 없는 기업을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점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부채가 지금 매년 증가를 하고 있거나 최근 분기에 부채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업들은 역시나 유상증자를 갑자기 할 수도 있고, 또는 부도가 난다라든지, 또는 관리 종목으로 갑자기 편입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 종목을 그냥 아무렇게나 사가지고 들고 가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폭락을 맞아내게 되면은 여러분들 패닉이 오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싶단 말이죠. 그럴 때에 대비해서 내 종목이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싶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주식을 100% 다 하지 마시고 반드시 현금을 최소 30에서 50%는 마련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현금이 있다면은 주가가 폭락을 해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만약 현금이 없다고 한다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내 본전 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국 빠졌을 때 신용을 써가지고 들어갔는데 돈이 더 필요해 하다가 결국 돈이 돈을 더 날리는 형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심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상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회다. 어떤 기회냐?
탈출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산업의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기대했던 상승 어떻게 올라가겠지, 이 기업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업황과 전망이 다 무너져버린 거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변동성과 새로운 주도주와 새로운 업종들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캐캐 묵은 과거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리셋이라고 하는, 결국 다시 우리가 계좌를,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물려 있어서 힘들었고 내가 최근에 괜히 매수해서 힘들었고 괜히 고점에 사서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상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깔끔하게 다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사도 되잖아요. 잠깐 다시 팔았다가 다시 사도 되는 거니까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앞으로의 주도주는 어떤 것일까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전망을 살펴보고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지수가 2800까지 간다, 3000까지 간다, 2600까지 간다, 또는 막 7000까지 간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시장이 올라가도 도태될 수밖에 없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시장이 때로 떨어질 때는 그 타격은 남들보다 2배, 3배 더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초보분들이 많다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주식은 내려갈 때 비중이 많아지는 거고 올라갈 때는 비중이 없어져야 되는, 오히려 매도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매도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지수를 보시게 되면 2450포인트를 뚫을 때 거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저 거래가 발생이 되면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저때 호재가 많이 나오게 되죠.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선 불확실성 사라졌다. 그리고 백신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지금 거래가 많이 발생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어떤 기업들이 거래가 발생되면서 급등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거기가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라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라젠은 지금 이미 정지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많은 주주들의 눈물을 좀 뺏어갔던 종목인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10일 그리고 넉이 넘어갔을 때 지금 조금 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1월 21일에 제가 영상 자료를 남겨놨어요.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11월 21일에 거래가 터지면서 꼬리가 쫙 달리고 굉장한 상승 이후에 나오는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을 때 제가 여기가 고점입니다. 이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영상을 남겨놨습니다. 실제로 이날 그렇게 남겼고요.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보시다시피 그날 이후로는 쭉 내려가면서 저기가 고점이 돼버리고 맙니다. 저런 일이 왜 생기냐라고 한다면 불꽃놀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께서 불꽃축제 갔다라고 한다면 그 불꽃축제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나라고 하면 마지막에 불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수도 약간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지수도 지금까지 상승, 솔직히 뭐 경기 부양책이네, 양적 완화네, 유동성이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왔지 한 번도 실적 때문에 올라왔다, 경기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맥락 없이 올라온 거죠. 그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마지막에 뉴스를 뿌리면서 거래를 발생시키고 급등을 시키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싶게끔 만든다? 저는 오히려 유혹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화이자 관련주를 잡고 계시거나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분들은 조금 꿈을 깨시고 약간 멈추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역시 지금도 상승이다라고 아직까지도 뭐 긍정적으로 막 들떠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경각심을 유지하시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내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갖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을 위한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수는 올라가도 내 종목은 안 갈 겁니다. 오히려 지수가 빠지면 내 종목은 다 빠지게 되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러니까 투자해야지 말아야지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 기업이 괜찮은 건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좀 더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판단들 제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은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프로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아,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네. 아,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요? 네네. 83,100원. 83,100원? 40%요. 83,100원에
40%요? 40%. 네네. 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네. 예, 또 이렇게 추가 매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우, 선생님 도움 좀 받고 싶고 공부도 좀 하고 싶고 그래요. 도와주세요. 네. 뭐 일단 뭐 이 경험이 공부죠. 아. 예, 뭐 아니요, 다른 좀... 공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손실 한번 내보고, 아, 이렇게 사면 안 되구나라고 느낀 게 공부죠. 뭐 딴 게 공부가 아니에요. 아, 아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아. 하신 거 맞는데. 네네. 예, 그렇게 하신 거 맞는데, 지금 이 경험을 물렸다고 네.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고통스럽다, 힘들다라고만 생각하면 아무 공부가 안 돼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사업을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다음 사업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사업보다는 두 번째 사업이 더 괜찮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업도 실패한다 하더라도 또 거기서 왜 실패했는가를 생각해서 세 번째 사업을 하면은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보다는 세 번째 사업이 더 괜찮을 거예요. 그죠? 네.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이번 매매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고 한다면은 시청자님이 또 다른 매매를 하실 때는 또 이렇게 또 물려서 또 손실 나요. 네. 그걸 막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이게 손실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손실을 왜 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비싸게 산 거예요. 그죠? 네. 남들 좋다고 할 때 사신 거죠. 그죠? 네. 혹시 어제 사셨어요? 네? 어제 사셨어요? 아, 며칠 됐어요. 며칠은 되신 거예요? 네. 아, 일단은 며칠 됐다가 한번 팔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수익 받다가 한번 팔고 다시 네, 들어가셨어요? 네. 수익 본 것보다 지금 손실이 더 크죠? 엄청나요. 네, 원래 그래요. 대부분 욕심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네. 수익 나면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우리 네. 뭐 카지노라든지 강원랜드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처음 돈 땄을 때 그만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야 여기서 돈이 따지네. 야 내가 맨날 백날 일해봤자 이거 돈 못 버는데 나가야 되겠다. 돈 다 들고 와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마인드 관리가 안 되면 주식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박셀바이오 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잖아요. 그죠? 네. 이런 종목 지금 크게 가기 힘들어요. 지금 바이오주도 여러분들 좀 옥석 가리기 잘 안 된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근데 네. 지금 박셀바이오 보시면은 이 실적이라는 부분 제가 요즘에 좀 체크를 좀 하세요라고 하는데 바이오가 많은 분들이 이래요. 에이, 바이오주는 실적이 좀 안 나와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24억, 40억, 영업이 계속 안 좋고 매출은 빵이에요. 돈을 법니까 못 법니까? 못 벌고 있네요. 아예 못 벌어요. 그런 기업을 왜 사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네. 돈도 못 버는 회사를 비싸게 산 거예요. 네. 뭐 그러면 꿈과 희망만 보고 샀어야 되는데 꿈과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꿈과 희망 없어지면 바로 그냥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은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고요. 대처하는 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손실을 좀 내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아. 본전 찾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비중도 4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대응은 좀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하락세라고 한다면 사실 거래가 조금 많이 죽어 있어야 되는데 거래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떨어질 때 거래가 없으면 반등도 조금 빨리 나올 수 있고 급하게 나올 수 있는데 당장 이렇게 지금 단기간에 한 30% 밀렸기 때문에 뭐 일단 저는 한 5만 3천 원 정도 지난번에 상승 나왔던 5만 3천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네. 네, 거기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반등이 나올 때 저는 그 반등 포인트가 아마 지금 현재 6만 8천 원 진행 중인데 이 자리보단 조금 더 높을 거라고 봐요. 아, 지금 6만 7,900원보다 이거보다는 높다고요? 반등이 조금 높이 올라와줘서 한 7만 원대라든지 적어도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조금 더 비싸게 손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거를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아 자업자득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시고 네. 5만 3천 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저는 7만 원 이상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제 예상과 네. 다르게 여기가 안 빠지고 단기 반등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그냥 바로 정리해버리세요. 아, 100%, 저 40% 다 전체예요? 네, 지금 이 자리 아까 전에 아니 이걸 들고 가고 싶으세요 네. 계속? 아니요. 돈도 못 벌고 비싸다니까요. 네네. 이걸 계속 조금 올라오면 또 아 이번에 또 올라가겠지 할 거예요 또? 아. 예, 그러니까 빨리 100% 다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아 예. 이제 예. 이런 기업들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시청자님들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시청자님도 지금 이런 기업은 이제는 좀 자를 건 자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기업을 좀 옮겨봅시다. 네, 그래. 아, 근데 아, 제가 사실 그 미화원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조금은 네. 제가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 공부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네, 제 방송 많이 보세요. 아, 방송을 네, 저희 온라인 강연에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공부 정말 많이 시켜드렸어요. 네, 온라인 강연에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하나솔루션. 네. 5만 650원에 15%요. 5만 650원이면은, 그렇게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니죠, 그죠? 어저께 샀어요. 어저께 사셨어요? 네. 비싼 가격 아니에요? 비싸요. 네, 그 왜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방금 상담 보셨어요? 오늘 또 더 내려가지고, 오늘 또 물타기를 해버려가지고. 물타기를 왜 하십니까? 정리하세요. 아, 정리해야 돼요? 시청자님 매매 잘 하십니까? 아니요. 어느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10점 만점에 우리가 1점부터 10점까지 딱 나눴을 때 나는 지금 어느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도 안 돼요. 중간도 안 돼요? 네. 그럼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차트가 네. 올라와 있죠, 그죠? 네.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게 되면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응이 안 되는 자리예요. 추가 매수로 함부로 하게 되고 손절도 못 하게 되고 물려 있게 되고 더 물리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수익 나면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어떤 기대감으로 사신지는 알 것 같아요. 뭐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네. 좋을 거고 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으니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됐으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완전히 장난이 아니겠지 싶은데 2030년까지의 미래 계획이에요. 2020년에 투자할 만한 자리가 이 자리는 아닌 거예요. 네. 2020년, 그러니까 2030년까지 계획이라고 한다면 30년 동안 꾸준히 올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10년 정도 올라가는 게 맞는데, 10년 정도의 계획을 지금 당장에 단기간에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의 단기간에 너무 오버슈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오버슈팅이라고 해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단타라든지 이런 시세를 조금 읽고 단기적인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도 수익이 나요. 네. 왜냐하면 잘 보시면은 어제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했고 지금 요 차트도 보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죠? 네, 오늘 계속 또 오늘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이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야지 하면서 단타를 하는 0.5%, 1%, 2% 이렇게 단타를 하는 분들은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시청자님은 내기가 힘들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손절 자리를 제시해 드릴 건데 무너지게 되면 손실을 안 보고 나오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4만 9천 원 무너지게 되면 이 자리는 위쪽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야 되는 넘어가면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여기를 넘어갔는데도 못 가면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4만 9천 원 손절 의견 제시해 드리고요. 여기서 네. 반등 나오게 되면 위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데 추가 상승하게 되면은 한 5만 8천 원에서 6만 원까지 일시적으로 갑자기 확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때는 그거 그냥 빨리 챙기고 나오면 돼요. 네. 여기선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손절도 칼같이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레치믹스요. 어떤 거요?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3,850원에 11%요. 33,850원이요? 네. 네. 진단키트 때문에 사신 거예요? 네. 근데 떨어지네요, 그죠? 네, 갑자기. 왜 떨어졌을까요? 저기 치료제가 90% 이상. 화이자 뭐 예방 된다고 하니까 진단키트 필요 없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필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지금 미국의 확진자 오늘 24시간 기준으로 20만 명이 넘었어요.
하루 확진자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 한 2주 전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전 세계가 40만 명인데 이제 50만 명, 60만 명 이렇게 점점 증가할 거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온라인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가 역학조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력이 딸려서 그걸 다 조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없다? 이 확산되는 것을요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가 300명이 넘어가거나 400명 넘어가면은 그 조사가 힘들다. 사람들 동선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에 10만 명씩 발생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백신이 나온다 했을 때 빨리 나와봤자 내년이에요. 그 내년까지 코로나가 확진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냥 열나는 것만 체크해서 알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도구도 필요하죠. 맞아요. 진단키트주가 지금 일단 이슈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과 이슈 때문에 야 백신 나오면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의외로 지금 그렇게 팔아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밑에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자 앞쪽에 거래량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아, 저 앞쪽에 거래량하고 이쪽에 지금 떨어질 때 거래량하고 어때요?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은 뭐냐면 많이 파는 사람도 없고 많이 사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거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 상식적으로 진짜 진단키트가 많이 필요 없었으면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매도했겠죠. 그죠? 네. 매도를 막 하기 시작했으면 거래가 조금 많아야 정상인데 많지 않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슈적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슈가 조금은 그래도 강한 이슈고 전 세계가 열광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고 봐요. 네. 한 2만 2천 원이나 3천 원까지 밀릴 수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진단키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럼 테마가 다시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요. 맞아요. 앵콜이 나올 거예요. 앵콜. 그러니까 여기서 N자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추가매수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살려드리는 게 아니고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믿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 분석을 해보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죠? 저한테 뭐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2만 원 정도까지 혹시나 밀려 내려가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다가 2만 원쯤 가까워졌을 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문현진 멘토가 전화해달라고 했어요 하면 무조건 연결시켜드릴게요. 네. 알겠죠? 2만 원짜리 정도까지 최소한 2만 2천 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 봐드릴게요. 네, 감사하고요. 네. 예전에 그 수원에서 저희 딸하고 간 적 있었는데 네. 멘토님 뵌 적 있었어요. 실물이 더 낫죠? 엄청 잘생겨가지고 우리 딸이 팬이라고 했는데. 아, 고맙습니다. 네. 따님하고 다시 오셨구나. 그때 기억납니다. 네. 네, 따님이 제 팬이라고. 몇 번 연결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가지고 이번엔 연결 꼭 시켜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쇼핑 8만 9천 원에 샀고요. 5% 가지고 있어요. 롯데쇼핑 8만 9천 원에 5%요? 예예. 롯데쇼핑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제가 굿바이코너에선가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예, 드렸던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때 사신 거예요? 예예. 아, 잘 사셨네요. 롯데쇼핑 예. 뭐 뿐만 아니라 제가 뭐 한국 조선해양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뭐 말씀드렸던 종목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예. 롯데쇼핑도 그때 설명해드릴 때 제 기억에 맞다면 이마트랑 롯데쇼핑 둘 중에 뭘 할까 했을 때 롯데쇼핑이 낫다라는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롯데쇼핑이 앞으로 이제 쇼핑이라든지 이런 거 온라인 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고 물류 이런 쪽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설명해드리면서 제가 보기에 이거 목표가는 10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예. 당장에 최근에 올라왔던 고점이죠. 10월 달의 고점을 약간 올라서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예. 10만 원 이상 넘어갔을 때 한번 10만 5천 원 정도. 비중이 좀 작으시네요. 저를 별로 신뢰하지 않으신가 봐요. 아, 무서워서 그랬어요. 무서웠어요? 사람이 성격이 무서워 보일 수는 있지만 종목은 괜찮은 거죠. 아니, 제가 그걸 들어가는 게 예. 무서웠어요. 초보라서. 아, 맞아요. 그렇게 바람직해요. 무서우면은 예. 조금 하는 게 맞아요. 바람직합니다. 최고예요.
그렇게 하시고 좀 더 내려오면 좀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네.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아, 내가 무서웠는데 네. 이제 이렇게 매매 보니까 분석을 들어보고 네. 이렇게 매매 보니까 다음에는 좀 자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생겨요. 그럼 그때는 한 6%, 네. 7%, 8%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네. 자신이 붙는 만큼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 네. 딱 적당하다 생각이 들고 10만 네. 5천 원에서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챙기시고 이번 경험을 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바둑도 복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바둑 다 뜨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떴지 하고 다 하나하나 더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아요. 우리 학습도 복습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매매하고 나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았지, 그때 내 감정은 뭐였지, 아,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지, 수익이 어떻게 났지, 그때 내 기분은 어땠지, 이런 거 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진에어요. 진에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500원에 30%요. 9,500원에 30%면은 들고 계신지 조금 되셨네요. 네, 조금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다고 오늘 올라왔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팔까 말까 고민이 많이 돼서. 제가 팔아라 말아라라고 설명하기 전에 판단할 네. 수 있도록 일단 도와드릴게요. 네. 생각 한번 해봅시다. 화이자 백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 여행 갈까요? 백신 나와서 맞아서 괜찮으면 많이 가지 않을까요? 그때가 언젠데요? 그건 아직 잘 모르죠. 아직 잘 몰라요. 그럼 백신은 네. 확실하게 부작용이 없는 겁니까? 그것도 잘 모릅니다. 몰라요.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고 했을 때 미국 확진자가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은 6개월 정도 뒤면 제 생각에는 뭐 1일 확진자 100만 명 넘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속도라고 네. 한다면. 네. 미국 여행 가실래요? 백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조금은 꺼려질 것 같아요. 언제쯤 그러면 미국 여행이든 유럽 여행이든 좀 갈 수 있을까요? 하루에 막 확진자 20만 명, 30만 명 나오는데 백신 맞으면 무적이야 하고 갈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비행기 탈까요? 네. 안 탈까요? 네, 조금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좋아하게 될까요? 국내 여행을 좀 좋아하게 될까요? 완전히 괜찮아지기까지는 국내 여행이요. 국내 여행. 국내 여행 갈 때 우리가 구석구석 가려면 비행기가 편해요? 차가 편해요? 차가 편합니다. 그러면 진해에 올라갈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돼가지고 고민되는 걸 제가 해결해드리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봤잖아요. 자, 지금까지 네네.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읽어 올라온 거는 앞으로 미래가 정말로 밝고 너무 멋지기 때문에 올라온 걸까요? 단기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걸까요? 단기 이슈 때문에 단기 올라왔다. 이슈 때문에 올라왔으면 단기로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단기로 빠질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럼 오랫동안 들고 갈까 생각해야 될까요? 올라왔을 때 기회구나 하고 팔아야 될까요? 기회구나 하고 팔아야 되는데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 말 한번 따라해주세요. 네. 욕심이 크다. 욕심이 크다. 네, 적당히 정리하시고 전 수익 좀 챙기자라 말씀드릴 거고요. 단기 네. 이슈로 충분히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00% 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뭐 할 수 있냐면 한 번만 더 말씀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분할 네. 매도. 분할 매도. 네,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절반 정도만 매도하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일단 절반은 매도했거든요. 비중 엄청 크셨네. 아니요, 아니요. 30%에서 저희가 30%인데 지금 15%밖에 안 들고 있는 거예요? 15%로 이제 줄은 거예요. 잘했네요, 잘했네요. 그렇게 하신 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안 가면은 네.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익절가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이 자리 밀리면은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물러서는 자리. 네. 제 생각에는 9,400원 자리가 딱 적당하다, 1,400원 자리가 적당하다 생각이 드니까요. 1,400원 자리가 밀려 내려가게 되면 단기로 빠져내려갈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신에 절반은 수익 냈기 때문에 나는 나머지로 본전까지 내려와도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은 뭐 빠져도 괜찮은데 저는 항공업을 그렇게 멀리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은 아니에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나 타이어 쪽, 우리 요즘에 차박, 카니발 지금 주문량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차라리 타이어 쪽이 좀 필요해지지 않을까? 캠핑용품이 필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보는 게 투자의 방향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방향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이지 바이오를요. 네. 30%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는요? 그게 오늘 급,
네, 오늘 그 배당락을 한 거예요. 네. 이게 9만 원, 뭐 10만 원, 11만 원씩 같은 건데요. 네. 근데 이게 신조 한 주에 두 중가를 더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입을 했는데 오늘 그거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매수가가 얼마예요? 그 당시에는 9만 5천 원이었죠. 9만 5천 원이었으면 지금 3만, 한 1,500원, 3만 1천 원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3만 2,800원에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매도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 흥분하지 마시고, 주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평정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뭐 회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때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도 흥분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평정심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주식을 보는데 시청자님 지금 되게 흥분하셨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수익 엄청났다.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상한가죠, 그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나오게 되면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들도 많고 급락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 무상증자가 하게 되면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가는 게 보통인데 이거는 단기간에 바로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 상승세를 노려서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 보통은 이 상한가의 잔량을 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10만 주인데 지금 11만 주의 잔량이 매수 잔량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잠겨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11만 주를 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3분의 1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나머지로는 내일이라든지 모레까지 들고 가시면서 추가 상승분에서 그냥 바로 다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선생님. 네. 지금 50주인데 150주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것도 다 팔아야죠. 그거를 오늘은 팔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오늘은 팔면 안 된다고요? 네, 배당락을 이제 오늘 받았으니까 아직 신주를 받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애매합니다. 저도 그 규정 같은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보통 들고 있어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다 찾아서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직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은 150주를 받는 게 낫지요. 신규협 발생일이 23일이네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 무상증자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가격이 조정이 됐나요?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수익이 나오고 있죠, 그죠? 어제까지만도 9만 2천 얼마에 네, 수익이 나오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럼 매도하시면 돼요. 내일 신조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팔아야지. 지금은 팔면은 반절인데요. 지금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규정 부분은 저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상증자 보통 권리락 효과가 나오기 전에 준다라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그때까지 들고 있으면 줄 겁니다 아마. 그거는 제가 증권사에 한번 전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침에 네. 몇 번 했는데 미안해가지고 네. 더 못하겠더라고요. 괜찮아요. 전화하셔도 돼요. 우리 증권사 쓰는 이유가 그때마다 전화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도 세세하게까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움 못 드려 죄송한데 그 부분을 증권사에 한번 전화해서 여쭤보시고요.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하시는 게 좋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발생되고 끝까지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매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증권사에서 지금 팔아도 주식 줍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 먼저 파시고 나머지 받은 주식도 받았을 때 파세요. 오늘 팔으면 안 된대요. 오늘 팔면 안 된대요? 네네. 그럼 오늘 팔지 마시고 일단 상승 가능할 거거든요. 50주인데 150주를 했고 오늘 4만 원에 팔아버리면 배가 되네.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데 좀 흥분 좀 가라앉히세요. 네, 네 일단 증권사에 전화해서 언제 팔아도 되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팔아도 된다 할 때 바로 매도하세요. 예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수익 축하드리고 그 너무 즐거워하지 마세요. 네 그 평정심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다름이 아니고 저 시젠 문의 드렸습니다. 시젠 문의 주셨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9만 6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그 100%입니다. 왜 100% 사셨어요? 그게 이제 상반기 때 네. 시즌 좀 보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네. 이제 좀 수익을 좀 봤어요. 그래서 네. 30일에 매도를 했었는데 네. 그거로 이제 좀 계속 가다가 조금 이제 좀 내려가는 거 보고 조금 다시 이제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31에 사실 매수를 잡았다가 네. 지금 이렇게 계속 8월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물을 타면서 지금 29만 6천 원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좀 어제 오늘 계속 빠져가지고 한동안 좀 괜찮았다가 그래가지고 30 넘을 줄 알고 계속 이렇게 홀딩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빠져서 한번 문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왜 빠지는 것 같아요? 화이자 그 기사 뜨고 지금 급락. 정말 화이자가 문제였을까요? 요번에 3분기 실적도 이제 괜찮게 나오고 4분기도 좋을 거고 한데. 네. 믿으시면 가져가시면 되죠. 아 근데 너무 빠져서 한번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제 방송 많이 보세요. 네. 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옛날에 시즌 매도하라고 하셨었어요. 옛날에 그때 아, 두 달 전인가 그때 한번 한두 달 전에. 네. 매도라는 의견 계속 드렸죠, 그죠? 네네. 왜 매도 사인을 드릴까요? 실적 좋아진 건 맞는데. 네. 왜 매도 사인을 드렸을까요? 지금 비싸다, 늦었다 생각은 혹시 안 하세요? 아, 조금 그런 감도 좀 없잖아 있어가지고. 혹시 그 돈 진짜 많으세요? 아니요, 많죠. 막 넘쳐가지고 주체가 안 되세요, 혹시? 아,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주식 투자 정말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엉망이에요, 이건 진짜로. 100%를 고가에 사셨다? 아니, 시젠처럼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떨어졌을 때 비중을 늘려서 나중에 좋은 기업이니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좋은 자동차를 싸게 해준다면 좋은 거고 좋은 가방을 싸게 해준다면 좋은 거고 주식도 맥락은 똑같아요. 좋은 제품, 좋은 기업을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네.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역사상으로 32만 원 처음 올라왔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32만 원 처음 올라왔는데 30만 원에 100% 들고 있으면 좋은 일이 발생이 된다라고 제가 말해주면 그거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좋은 일이 발생된다라고 이야기 못 하겠어요. 오늘 100%가 제가 지금 종목을 하나 들고 있어서 100%인데 예수금은 좀 있거든요. 현금 그거는. 주식 전체 비중에 비해서 시젠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저희 그 세트리온을 그 익절을 했어요. 익절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생겨서 지금 이게 그런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젠 종목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 투자 금액에 비해서 시젠이 얼마냐고요? 몇 프로 정도 되냐고요? 한 70% 정도. 그래도 크신데요 70%면. 30%로 네. 추가 매수해도 아무런 효과가 별로 없어요. 네. 보통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추가 매수가 가능하실까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좀 버겁고 무섭죠, 그죠? 네, 너무 빠져가지고. 네, 그만큼 지금 기업에 대한 확신도 없으신데 비중이 이렇게 많으신데다가 고가에 사셨기 때문에 전 좋은 이야기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연애로 비유한다면요. 내가 과거에 사귀었던 연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네. 과거에 좋은 교제를 했던 그런 여자친구, 괜찮은 여자가 있었을 텐데 시간이 네. 지나고 나니까 정말 너무 예뻐졌고 지금 보니까는 네네. 야, 뭐 어떤 대기업 그룹 회장의 딸이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 다 네. 포기하고 제 집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천년만년 기다릴래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요. 회사고 다 때려치우고 난 저기 앞에 가서 기다려서 날 좀 받아줘 다시 고백할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시젠 갖고 예전에 네. 재미를 보셨으면 거기서 만족하셨어야지 뒤늦게 야,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아 하고 지금 전념하신 거예요. 네. 안 해야 될 것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이거는 제가 좋다는 이야기 절대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기업에 뭐 사랑을 빠지셨던지 기업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매수하셨던지 저는 지금 콩깍지를 좀 벗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네. 주가가 너무 비싸요. 네. 대신에 아까 전에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상담할 때 들으셨겠지만 떨어져 네. 있지만 진단키트는 네. 계속 필요해요. 네네. 네. 그래서 다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거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손절을 네. 어마어마하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네. 일시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나 저는 이번에 네. 반등에 좀 정리하시고 좀 저가 매매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좋은 기업을 네, 싸게 맞아요. 삽시다. 시즌 좋은 거니까 할인 네. 행사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네. 할인 안 해주면 다른 거 할인한 거 사면 되지 뭐 한다고 시즌에 자꾸 이렇게 욕심을 부려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매매 방식을 좀 바꾸시고 반등 포인트는 역시나 이 종목도 20만 원대에서 한번 나올 수 있다 네. 보거든요. 네, 어디요? 20만 원대요.
네, 20만 원대요. 네, 20만 원 선 정도까지 밀렸다가 반등 나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뭐 네. 우연히 조금 운이 좋아서 예상보다 화이자 거품이 빨리 빠져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네. 바로 나와준다면 27만 원이라든지 화이자 거품이 네.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 얘가 또 반사이익으로 위로 30만 원 이상 슈팅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슈 때문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맞아요. 이슈 때문에 올라오면 네. 매도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기업의 실적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단기 투자 방법으로 27만 원 이상 슈팅 시 바로 매도하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